아니, 웃기려고 지금. 지금 웃기려고. 이렇게, 이렇게 붙어서 빠져나가는 공들을 다시 공격으로 만들게끔 이렇게 다시 모아줘야 돼. 네. 네. 그럼 원래 보통 같은 경우에 어떻게 했어? 어, 놓쳤네? 올리고 수비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가져가면 다시 계속 공격을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렇죠. 아니면 제가 많이 이렇게 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걸 계속 아껴야 되는 거. 그 공들을 다 아껴야 되는 거. 네. 이런 거 밖에 세게 때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세게 때릴 필요 없죠. 그냥 이렇게 네. 안 뜨게만. 안 뜨게만. 뜨게만. 가운데로 드롭이랑 커트하다가 한 개씩 노려볼까요? 네. 모든 발. 네. 뒷사각 해보셨죠? 안 뜨게 저한테 붙이는 거. 드롭, 커트. 드롭, 커트. 드롭, 커트. 커트 때리지 말고 밀어서. 예. 네. 잡고 밀어서. 스매싱 사이드. 예, 네. 스매싱 사이드를 때리고. 찬스 올 때까지 참아봐요. 네. 아, 예, 네. 좋아요, 좋아. 예. 네. 근데 드롭도 밀렸을 때, 지금 보면, 먼저 보내고 들어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같이 들어와야죠, 같이. 앞에 있어 보세요. 좀 더 이쪽에. 제가 밀리게 드릴 테니까 같이 들어와 보세요. 드롭이랑. 안 뜨게. 그렇죠. 그렇게 들어와야지. 그렇게 들어와야지. 예. 네. 네. 다시. 밀어, 밀어. 손목 쓰지 말고 밀어. 어깨로, 어깨로 들어와 봐. 어깨로. 안 노릴 거예요? 안 노릴 거야? 천천히, 천천히 호흡하고. 계속 그 좋은 움직임을 보여줘야죠. 그래야 때릴 거 아니에요. 어, 혹시 한 분만 도와주실 수 있어요? 다른 거 할 거 없고 그냥 앞에만 서 계주시면 돼요. 도와줄 거는 이 스트로크는 조금 이따 호흡하고 하고 지금 해야 될 거는 제가 앞에 들어갔을 때 유철님이 저를 커버해 줘야 될 상황이 생기잖아요. 근데 제가 게임 뛰는 거 유철님 보면 너무 많이 빠져 있어. 앞 사람하고 간격을 좁혀주라는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네, 간격을 좁혀줘야 된다고. 근데 제가 해야 될 때도 있지만 유철님이 해야 될 때도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가리세요. 방해하세요. 뒷사람이 못 치게. 네. 근데 치지는 마세요. 네. 치는 척만 하세요. 다치세요. 네. 그죠? 준비해야죠. 위에서 쳐야죠, 위에서. 이렇게 챙겨줘야 된단 말이에요, 앞사람은. 유철님이 내가 앞에 있을 때 이렇게 챙겨줘야 돼. 네. 아니, 그게 말이야. 웃기려고 지금. 지금 웃기려고. 이렇게, 이렇게 붙어서
빠져나가는 공들을 다시 공격으로 만들게끔 이렇게 다시 모아줘야 돼. 네. 네. 그럼 원래 보통 같은 경우에 어떻게 했어요? 어? 놓쳤네? 올리고 수비하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가져가면 다시 계속 공격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치? 그렇죠. 제가 아까 얘기했던 스매싱 때리고 중심 쓰는 거.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보고 하다가 오면 튀어나가야죠. 그죠. 이렇게 챙겨야 된다. 아니야, 사실. 더 막 잡으려고 하세요. 네. 일부러 막 헛스윙 해서. 아, 헛스윙까지? 헛스윙까지. 중간에 하나씩 쳐보세요. 네. 저 챙겨야 될 거 아니에요. 나중에 다 나가면. 고생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 뛸 때, 이렇게 뛰어야 돼. 그럼 제가 그 전에 뗐을 때 유채림이 얼마나 안 움직였는지에 대한 느낌을 알겠죠? 뭘 아는 거지? 이제 어느 정도 당겨야 되고, 어느 정도 커버를 해야 되는지 느껴져요? 박사님이 아무것도 안 할 거라고 생각하고, 준비를. 그죠, 그렇게 해야죠. 계속 따라가야죠, 계속. 근데 유채림 약간, 맡기면 살짝 구경하잖아요. 살짝 구경할 때가 있죠. 그렇게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네. 지금처럼 뒤에 있더라도 오늘 헌볼을 여기까지 하고 스트로크 조금만 하다가 마치죠.